안녕하세요. 배울학을 통해 2019년 3회차 전기기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교육 내용과 출중하신 강사님들과 함께하는 배울학 덕분에 금년도에 무사히 전기기사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년도는 전기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전기공사기사 취득이 목표이고 최종적으로는 강사님들처럼 기술사 취득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조조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비전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 전기 분야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다 보니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스펙도 올리고 싶어 전기기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알아본 합격률은 약 37% 정도로 다른 회차에 비해 쉬웠습니다. 실제 과거에 실시된 시험 난이도와 비교해보면 관연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관연도를 많이 외우셨으면 수월하게 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행 시험이었지만 그 과거에 나온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행운이 겹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그만큼 족집게처럼 잘 집어주신 것도 한몫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님들이 시키는 것, 반드시 외우라는 것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공부는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점수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점수만으로 합불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나의 것으로 흡수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교재는 사실 강사님들이 직접 교재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꼭 판서를 하지 않으셔도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하시기 때문에 전부 필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필기하면서 익히는 스타일이라서 강사님이 판서하시는 것을 거의 다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경우는 일단 처음에 강사님과 함께 풀기 전에 빠르게 혼자서 한번 풀어보고 혼자 풀지 못했던 문제나 풀렸던 문제를 위주로 강의를 들었고 맞게 풀었던 문제는 스킵을 하였으며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빠르게 훑어봤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전기기사를 도전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필기에서 한 과목이 꽈락이 발생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목은 전기기기 부분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발생하는 걸 보니 전기기사 공부 시작 전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배우락 최완호 강사님 덕분에 실제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해 위주로 강의해 주시는데 머리에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강사님의 열정이 모니터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필기를 치고 나서 가채점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채점 후 결과를 보고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실기 접수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실기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는 공부할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사 수험생 여러분, 합격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